베이직 바디 커넥션 진행하고 있는 흰바람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베이직 바디 커넥션의 세 번째 머리꼬리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꼬리는 우리가 중심 발단했을 때 머리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마치 가지의 하나였다면 머리꼬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중심선을 관통하는 그래서 중심선을 의식하고 이걸 명확하게 명료하는 시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척추를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죠. 머리에서부터 목 그리고 등뼈를 지나서 네, 꼬리뼈까지를 척추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척추선이 있어요. 하나는 척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등뼈의 뼈를 따라가는 척추선과 배를 따라가는 부드러운 척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척추가 있다면 여기에 심장도, 허파도, 그리고 위도, 장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육이 서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척추가 우리를 중심을 잡게 해주고 우리를 유동적이면서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이 척추가 나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보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척추를 발달시키고 척추에 힘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바닥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무슨 말이냐? 중심과 말단에서는 막 바닥에 누워서만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중력에 거슬러서 이 바닥에 거슬러서 내 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중력, 중심 말단을 넘어서 머리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꼬리라고 하는 중심선이 나를 반듯하게 쓰게. 그래서 이걸 심적으로는 나의 자신감 혹은 나의 자아감을 발달시키는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을 지금부터 움직임을 좀 해볼 텐데요.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하실 텐데 이 움직임을 할 때 첫 번째로 하실 일이라고 의자에 앉아 계시면 이 골반을 한번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바닥에 한쪽이 뜨여지도록 들으시고 예.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다 보면 옆구리의 느낌이 마치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마치 아코디언이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옆에도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옆구리가 그러죠. 커졌다 작아졌다 이쪽 이렇게 왼쪽 엉덩이 들면 오른쪽이 길어지고 길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머리와 꼬리 연결을 조금 더 확장하는 움직임이 뭐냐면 움직임 하나 제가 해볼 텐데 머리 꼬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아이들의 경우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뭔가 고개가 돌아가서 뭔가를 찾고 싶다 그러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꼬리가 엉덩이를 따라서 머리를 볼 수 있게 반응을 하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척추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척추 연결을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머리를 바닥에 대고 약간 무릎을 꿇은 것처럼 엎드리신 상태에서 척추가 위아래로도 움직여요. 마치 물결이 치듯이 이 동작은 우리가 중심 말단 두 번째 시간에 누워서 힐 락킹 하면서 했던 동작이죠. 그래서 움직임을 할 때 발의 동작들이 발 뒤꿈치 움직임 할 때 움직임이 이렇게 끄떡끄떡끄떡 흔들리는 것처럼 이런 흔들림들을 척추와 머리, 즉 머리와 꼬리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팔을 이렇게 어깨 밑에 팔을 내려놓으시고 어깨 밑에 그래서 이걸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또는 뒤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골반 밑에도 무릎이 내려오도록 그래서 이 팔이 너무 벌어지거나 등에 어깨 넓이보다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반드시 하신 다음에 이 무릎을 이렇게 댄 채로 발을 들어서 아주 천천히 흔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발을 모으시면 더 잘할 수 있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여기다가 방석을 하나 대놓으시면 훨씬 더 움직임을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요가를 하시거나 필라테스를 하거나 이런 몸 작업들을 조금 하신 분들 보면 이런 머리꼬리 작업이 많이 일어나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이 뭐냐면 바로 요가에서 고양이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고양이 자세는 옆에서 보실 때 등뼈가 최대한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마치 머리가 꼬리를 쳐다보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죠. 위로도 올라가시고 아래로도 내려가고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고 최대한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고 그래서 최대한 척추와 관련돼서 팔을 떼지 않으시고 무릎을 그 자리에 두신 채로 움직이면 다 척추를 움직이게 하는 동작이에요. 어떤 동작을 하시든 다 척추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어디로 가든지 척추를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마치 눈으로 저 앞에 바닥도 봤다가 벽도 봤다가 옆에도 봤다 천정도 봤다 이렇게 보는데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뭐가 있나 이쪽에 저쪽에도 뒤에도 계속 찾다 보면 척추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척추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머리와 꼬리, 즉 머리 꼬리의 연결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척추와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척추와의 연결은 우리가 마치 몸이 이렇게 물결치듯이 움직이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이 척추의 움직임이 잘 되어 있으면,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굉장히 힘을 갖는다, 단단하다, 강하다 이런 느낌과 함께 그래서 척추가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척추가 단단하기만 할 것 같으면 굳이 거기다 마디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마디가 있다 이 말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척추는 강하지만 한편으로 유연함을 만들어 줍니다. 유연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상에서도 의자에 오래 앉아서 내가 조금 일을 많이 하면서 좀 피곤하다 혹은 오래 앉아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척추를 이완시켜주고 움직여주면 훨씬 내가 안정된 느낌 그리고 이완된 느낌이 드는데요. 이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신 채로 내 꼬리가 어디 있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 꼬리가 어디 있지? 내 꼬리가 어디 있나? 그리고 천천히 앉아 계신 채로 꼬리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꼬리가 의자에 이렇게 다 있다면 내 얼굴을, 내 시선을 주변으로 앉아서 또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눈동자만 움직이시면 별 그렇게 머리와 꼬리 연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실 때는 눈동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동자와 목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가만히 얼굴을 두신 채로 눈동자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라고 하는 건 눈동자와 시선이 즉 시선과 목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 가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여 근데 이걸 보실 때 숨을 쉬면서 조금 더 몸을 이완시키고 흔드시면 머리의 움직임 할 때 척추도 함께 움직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과장을 하면 머리가 올라갈 때 척추도 내려갈 땐 척추도 옆으로 갈 때는 몸도 틀어지고 반대쪽으로 갈 때는 몸이 틀어지기도 하고 아래로 갈 때는 몸이 틀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3차원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꼬리 연결은 3차원, 즉 위아래로, 오케이? 옆으로, 그리고
트위스트를 하면서 앞뒤로 움직임을 하면 3차원이 일어납니다. 위아래 올라가고 늘어나고, 즉 길어졌다 짧아지죠. 길어지고 짧아지죠. 옆으로 마치 이렇게 몸이 휘어지는 것처럼 옆으로 척추가 움직이고, 세 번째는 마치 트위스트를 하듯이 비틀어지면 척추가 앞과 뒤로 움직이면서 3차원의 움직임을 하는데, 이때 이런 움직임들이 서로의 연결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손을 옆에다 짚으시고 깊게 안쪽으로 숨을 내쉬면 훨씬 더 좋습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척추의 움직임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강화를 시키면 머리꼬리와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이 척추의 움직임을 저와 함께 잠깐 또 한 1, 2분 정도만 한번 해보실래요?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시면 척추의 움직임 시작합니다. 앞뒤 혹은 위아래로, 위아래 혹은 옆으로 뒤로 비틀면 돼요. 뒤쪽을 보시면 앞에 봤다 뒤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천천히 함께 하셔도 좋고, 위아래 옆에 앞뒤 턱에 긴장 푸시고 중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죠. 나는 이리 갈 거야, 나는 이걸 할 거야, 이렇게 나의 결단력이나 나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이 바로 이 중심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지가 없어지거나 뭔가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척추가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척추를 연결을 시키고 움직임을 실시킬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그냥 세우기만 해서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힘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머리와 꼬리가 연결해서 움직임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가만히 서 있긴 하지만 마치 내 안에 든든한 이런 든든한 축이 혹은 기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단단함이 느껴져야 자기 의지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결정을 혹은 자기 통제감을 드러내기도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통제감 혹은 자기 힘만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힘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때로 유연한 사람들을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 척추가 얼마나 유연해질 수 있나, 때로는 내가 힘을 써야 되거나 혹은 맞서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맞설 수 있지만, 아주 부드러워야 될 때 혹은 아주 서로 관계를 부드럽게 맺을 때는 척추도 아주 부드러워지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드러운 척추, 머리와 꼬리, 그리고 강한 척추, 그 부드럽고 강한 척추를 만들어주는 머리 꼬리 연결을 해봤습니다.